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첫 시작입니다. 스타트죠. 스타트 하는데, 굉장히 설레요. 여러분도 그렇지만요. 저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우리 공무원 강의하고 우리 행정사 강의는 종류가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행정사 강의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시작, 입문 단계가 있고, 기초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중급, 심화, 이런 단계를 쭉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과정마다 해야 될 어떤 용어, 정리, 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기 단계부터 너무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 좀더 들어가고, 이런 것을 좀 순차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수업의 측면에 봤을 때 굉장히 좋아요, 이게.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공무원 학원 같은 데는 그런 단계가 없거든요. 단계 없이 그냥 이제 뭐 초보자도 있고, 심화도 있고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맞춤형 수업이라는 것이 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같이 또 맞춤형 학습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간단하게 브리핑 조금만 좀 해놓고 본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순환별 진행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1순환이죠. 1순환이고, 1순환 11월부터 12월까지 1순환 과정이고, 그 다음, 이 순환이란 말이 신림동 스타일이에요. 신림동에는 이제 원, 투, 이렇게 스텝을 보통 발로 하는데, 이것이, 자격증 거의 다 해당돼요. 뭐, 예를 들어서 노문사라든지, 또는 법무사라든지, 감정평가사라든가, 또는 변환, 변시라고 부르죠.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전부 다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1월달, 2월달에 해서 이제 2순환적 개념이고 3순환적 과정이 이제 3, 4월달인데 이때 문제가 들어가죠. 문제풀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4순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종합 문제인데요. 이건 뭐 흔히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방식으로 해서 이것은 전범위예요. 전범위를 하고 3순환 때는 순차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단원별로 전개하고요. 마지막에 뭐 이거 말고 이제 종합모의고사 같은 거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 왜 이제 플러스 해갖고 강좌가 한두 개좀더 깔릴 겁니다. 1순환 오시기 전에 입문으로 해서 한 6강 정도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홈페이지 보면은 입문 강의가 있거든요. 요거를 좀 시간 나실 때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입문 강의를 뭐저 나름대로 쉽게 좀 하려고 했었는데 쉬운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 입문 강의가 한 6강 정도 되니까요. 그럼 부담없이 좀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료가 있어요. 입문 강의에 제 자료가 있는데 두 개의 자료가 있어요. 하나는 이 입문 강의 자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문제를 복습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습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른바 빈칸 채우기입니다. 그래서 빈칸으로 중요한 용어를 요 앞에 소개해 놨어요. 중요한 용어에다가 빈칸을 만들어 놓고 요것을 밑에서 자기 직접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권장한다면 이거 한세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직접 프린트해 갖고 하십시오. 직접 프린트 하시고 프린트할 상황이 좀 어렵다 이러면 학원 나와서 요청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야 될 것은 아주 기본 개요예요. 개요를 잡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용어 정리한 것입니다. 사회과학은 뭐 어떤 과목이나 비슷하지만 용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낯선 용어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라는 것이 법학이 사실은 좀더 어렵게 느껴져요. 법학이 용어적은 훨씬 어렵게 느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법학은 용어가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지고 쉬워집니다. 그래서 법학은 처음에 용어로 시작하다가 조금 더 지난 판례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법학이고요. 행정학은 용어가 정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학에서 용어 정리한 것처럼 딱딱 떨어진 게 아니고 추상적 말들이거든요. 사회 현상이라는 거는 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회 현상은 한마디로 딱 이렇게 딱 정의 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개념화하거든요. 개념화하는데 개념화한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 용어죠. 그래서 용어와 용어에 따른 개념화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 뭐 제일 많이 쓰는 뭐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러면 진보가 무슨 뜻인지, 보수가 무슨 뜻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용어 개념적입니다. 이게 쉬운 것도 있는데 또 쉽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용어 정리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용어 정리한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용어를 알면은 우리 행상학에서는 50번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어만 정리해도 50번도 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지문 중에서 내가 이제 유추해서 풀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기만 갖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한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 풀면은 또 이게 바로 연계 안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 이론을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십시오. 너무 많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학은 거의 사회과학이 총화입니다. 사회과학이 총화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 10년 이제 돼가죠.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 갔고요. 우리나라 로스쿨은 대부분 다 어때요? 일반적인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행정학은 보통 대학원 과정에 적합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행정학에서 소위 석박사를 받는 사람들은 행정학 학사가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심지어 이제 컴퓨터공학 하셨던 분들도 행정학 공부해갖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파트에서 나와요. 뭐 보건행정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파트에서도 이제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갖고 공부하는데 이걸 다 내가 이해하고 가겠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론은 어느 정도 좀 축약된 형태로 좀 공부하십시오. 많이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많이 하지 마시고 제가 수업 중에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축소된 형태로서 이론을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문제로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풀어가는 것은 본격적 문제풀이는 3월 달부터지만요. 사실 대충 이 정도 시점부터 문제를 조금씩 접근하셔야 돼요. 이 정도부터는 접근하시고 그다음에 3순환 때좀 본격적으로 좀 문제를 좀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3순환 지나도 합격할 만큼 도달 못한 경우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은 한 4순환 가는 시점 가서 약간 알것 같아 이런 정도에서 머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 시점부터 우리가 모의고사를 쳐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60점 정도 이렇게 나오면요 합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요 시점에서 그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 문제 풀어 갖고는 60점이 아니고요. 과락 면하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냥 있죠. 보기 마십시오. 자, 지금 이제 교재가 지금 교재가 이제 두 개가 기본 교재인데요. 하나가 이론서입니다. 교재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교재는 첫 번째는 이론서고요. 두 번째는 요약집입니다. 강의 계획서에 아마 교재 소개를 조금 간략히 했을 겁니다. 제가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은 이제, 자, 우리가 12회 강의죠. 12회 강의고, 그 다음에, 객관, 그러니까 이제 행정학 개론 기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요약집입니다. 핵심 정리집. 요약집이고요.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럼 이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올해 2021년 대비 교재를 이제, 순서를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순서 이동도 있고, 목차도 좀 이동했고, 가장 많이 손본 파트가요, 요약집입니다. 요약집에 보면은, 100개 주제로 되어 있어요. 100개 주제로 되어 있어갖고, 테마가 100개로 잡혀 있어요. 이거. 그래서, 테마 1부터 해갖고, 테마 100개까지 이렇게, 테마 100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100개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100개 정도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론서도 여기 맞춰갖고 지금 이제 수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론서에도 100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요약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요약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실 때는 사실은 요약집보다는 제가 이론서만 하려고 했었는데 요약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여기까지 계속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론서 요약서, 2순환도 이론서 요약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3순환 때는 요 자리에다가 문제집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 요약집 이렇게 해갖고요. 세팅해서 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세팅해서 갈게요. 그래서 지금은 요두 가지만 좀 보시고, 나중에 이쪽까지 연결해서 보시고, 이렇게 해갖고 최종 정리는 요약으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약집에 있는 100개의 주제 중에는 우리 시험에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소위 이제 수요자에 따라서 요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학이라는 이 과목에서 목표치를 어디로 둘까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60점을 목표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60점을 목표로 잡는다건 이건 정말 유용한 전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목표를 잡을 때한 70점 정도는 목표가, 이건 최소한의 목표거든요. 최소한의 목표 70점을 잡아야 되는데, 또 법학에 취약하신 분도 있어요. 법에 약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때요? 80점 정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 두 과목 다 취약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때요? 이거 좀더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마다 이제 각각 요구하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요약집에 나오는 100개의 주제는 맥시멈을 얘기하면 90점까지입니다. 90점까지 도달할 수 있고, 못 받아도 60점 받도록 하는 요 선에서 할 거예요. 그렇지만 1순환에서 100점을 목표로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순환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 60점 근방에 갈수 있는 정도까지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좀 단계별로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방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알아보면 이제 빠지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빼고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빠지는 주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좀더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좀더 다루고 이렇게 해가고, 좀 단계적 할게요. 행정에서 있는 걸 우리가 점증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점차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점차 증가한다. 점증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이 점증이에요. 사는 현실이. 내 용돈이 5만 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5만 5천이 되고, 그 다음에 6만 원이 되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내가 버는 소득도 마찬가지고, 집의 평수도 마찬가지고, 이게 점증이죠.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정책 결정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점증적 시각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이제 교재 얘기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에 대한 부분은 수업 진행도 좀 약간 점증적으로 수업 진행할게요. 우리 요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11월 달은 이제 두 번씩 들어가 있고, 12월 달은 12월 한십 며칠에 종강이 돼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가능한 보강을 안 하려고 노력할게요. 근데 보강을 뭐 피치 못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좀 보강을 좀 줄이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도 처음에는 자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하면 두주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리 잡는 시점이 2주에서 3주 정도가 자리 잡는 과정이에요. 요 시기가 지나면 그다음에 탄력을 받아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점에서 일단은 참좀 무리하지 않게요. 무리하지 않고 할게요. 이 얘기 뭐냐면은, 가능 9시, 10시, 10시 넘어서 가능하면은 10시 넘어서 많이 넘지 않는 선에서 좀 강의를 이제 수독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피곤해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들어가시면 엄청 피곤할 거예요, 이게. 의지로 시작했지만은 한주 가기 전에 굉장히 좀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느덧 몸에 좀 패턴이 익혀지거든요. 이때부터는 시간을 조금씩 좀 늘려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주, 두주 갈수록 조금 시간을 좀 늘려가는 방법을 좀 채택할 거고, 그래서 좀 단계별로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대한 것도요, 좀 짧게 하다가 좀 길게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하루에 지금 7시, 8시, 9시, 그러니까 요 1, 2, 3교시도 첫 번째 수업은 좀 짧게 하고 두 번째 좀 길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제가 한 이제 제가 이제 1회 시험부터 강의를 했으니까요. 수험생들이 처한 현실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요. 밖에서 일하시다가 들어왔고 딱 앉으면은 처음엔 집중력이 있는데요, 25분 정도 지나면 잠 와요, 솔직히.
잠 오고 힘들어요. 근데 수업 들으시다가 잠 오고 졸음 오면요, 참지 마세요. 그냥 조금 좀 잠깐 깜빡깜빡 하세요. 그게 차라리 좋습니다.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이렇게 있잖아. 짧게 이제 한 5분, 10분씩 이렇게 가면 형식이 굉장히 좋으니까 너무 애써서 참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자연현상 들어가십시오. 자연현상 들어가셔갖고 쭉 따라가시면서 잠 오면 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다만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으면 그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동영상 강의 듣다가 잠 오면 계속 자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실감을 들으면 좋은 점이 어느 정도에서 다시 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긴장감을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상황 맞춰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 목차에 따른 부분이 있어요. 목차에 따라서 이제 우리 단원별 진행하는 커리큘럼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뒤편에 강의 계획서 뒷페이지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 안 받으셨어요? 저 뒤편에 있는데, 네. 오실 때제 것도 하나 더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 강의 계획서 참고해 갖고 나가도록 할 건데요. 강의 계획서 있는 대로 뭐 칼처럼 딱 찍혀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조금 융통성이 있을 겁니다. 자, 예,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보면요. 자, 목차가 쭉 나와 있을 텐데요. 행간학은 7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7편 구성된 게 교재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편이 있는데요. 이 7편의 이제 구성에 대한 부분도 약간 이제 별이 순서가 있는데, 1편을 보통 법학에서 설명할 때는 총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법학에서는 총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총론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있는데, 행정학 1편은 행정의 기초 이론 파트입니다. 기초 이론 파트에는 행정의 전체적 흐름을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겁니다. 전체적 흐름과 소위 이제 기본 지식을 좀 형성할 수 있는 기본 용어 같은 것이 많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편은 기초 이론에서 다룬 것이 흐름과 기본 용어 정리이고요. 이 시기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요, 2편에서부터 정책이 있죠.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3편에서 조직론, 4편 인사행정, 5편 재무행정 이렇게 해갖고, 3, 4, 5가 전통적 행정의 본류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행정의 본류예요. 그 다음에 6편 환류가 있고요. 7편에서 지방행정 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7개 편제가 있는데요. 뭐 단원별 몇 문제가 나온다라는 건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원별로 뭐몇 문제 나온다라는 것은 선입견을 조성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순환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하실 때는 1편이 제일 중요합니다. 1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되시고 난 뒤부터는 3, 4, 5편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건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렇더라도 1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편 기초이론 공부할 때약한 3주 정도에서 조금 더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주라기보다는 1, 2, 3, 4, 4회, 3회, 4회 정도 할 겁니다. 3, 4회 정도 진행할 겁니다. 그다음 이제 정책 파트가 있는데요. 정책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좀 빨리 좀 진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해당된 것은 대체적으로 본다면 한15% 정도 범위로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 정도에서 출제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이쪽을 좀 고르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수업 시간에서 정규 수업에서 공부할 때는 환류까지 하면 거의 시간이 거의 모자라요. 모자랐고 지방행정 파트가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해집니다. 근데 이걸 그래서 이제 날림으로 빨리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제가 뭐 별도의 특강을 한번 하든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대충 한10% 정도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데 실제 일할 때 저기가 현장을 연결해서 갈 때는 지방행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방행정을 좀 이해하시면은 지방자치법이라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의 시행령과 관련된 파트가 실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건축 같은 파트라든가 뭐 위생, 환경 이런 파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파트에 연결되실 상황이 올 거거든요, 나중에. 행정학은 시험용으로는 1차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용을 떠나고 실제 나중에 실무적인 부분하고 연결된다면은 실무의 전체 그림을 그릴 때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학이 뭐냐 물으면요. 행정학이 뭐겠습니까? 우리 행정을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이제 정의란 말은 정치라고 해도 되고요. 정책이라고 해도 돼요. 행정은 뭐냐 물으면요. 정책을 행한다. 집행한다 이런 얘기죠. 정책을 집행한다. 좀더 붙이면 어때요? 법률을 집행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은 결국 본질이 정책이나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되겠죠. 그래서 행정의 본질은 이제 정책의 이제 집행적 현상인데요. 그 정책의 집행적 현상하고 시민하고의 가교 역할을 한게 행정사가 아니겠습니까? 제도 취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좀 공부를 하시면은 이 과목이 좀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재미있다고 얘기하면은 어불성설이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아 이거 괜찮아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은 한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시면 행정학 재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좀 많아요. 아, 정말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 전까지 재밌다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에요. 재밌을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행정학이 사실 굉장히 여러 군데서 수업이 이루어지거든요. 뭐 군에 있는 분도 행정학 공부하러 오시고, 행정대학원 제일 많이 가셔요. 국내 행정대학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전부 다 행정학 공부하고 난 다음에 머리 흔들어요. 뭐 이런 과목이 다 있어요, 이러면서. 너무 많이 공부하시면 어려워요. 어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회과학입니다. 행정학은요,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이란 말은 사회현상을 다룬 파트입니다. 사회현상을 다룬 파트가 사회과학인데 그 사회과학에 속한 것이 예를 들어 법학도 있고 뭐 경제학도 있고 정치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문이 사회학도 있고 여러 가지 학문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행정학인데 사회과학 중에서 사회과학을 다시 나오면 순수 학문이 있고 응용 학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 중에 순수 학문에 속한 것은 하나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제학이 있어요. 이건 순수 논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응용 학문이 있어요. 이런 걸 흔히 말할 때 종합 학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행정학입니다. 예, 자,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걸 볼게요. 예, 자연과학이 있어요. 자연과학이 있는데 자연과학도 순수 자연과학이 있고 응용 자연과학이 있어요. 예컨대 의학이 있어요. 의학. 의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연결되긴 하지만은 뭐 만약 줄을 세운다면 자연과학이 가깝겠죠. 근데 의학에 필요한 지식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생물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파트가 연결돼 갖고 의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한 지식은 이렇게 다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하지만 이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행정학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학의 선행 지식에 속한 것이 몇 개가 있는데요. 선행 지식에 속한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법학이라든가 정치학이라든가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네 과목이 행정학과 관련된 학문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의 틀만 가져오면 됩니다. 몇 가지 틀만 가져가고 풀어가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뭐 이게 종합 박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처음에 보시면은 요약집에서요. 처음에 보시면은 국가변천과 정부관이란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집 이쪽입니다. 일단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요. 요약집으로 중심으로 하고 여기서 플러스 해갖고 좀더 기본 소좀 감해서 들어갈게요. 행정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행정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따라서 행정이 뭡니까? 뭐 행정법은 뭡니까? 뭐 민법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내릴 때 정의를 내리잖아요.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행정이 뭐냐 물을 때그 정의란 게 학자들마다 몇백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몇 개가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는 뭐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해하는 게요. 그래서 행정이 뭐냐라 할 때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그래서 행정이란 무엇이냐 물을 때,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볼게요. 정부죠. 정부죠. 자, 행정은 뭐야 물으면 정부예요. 그럼 정부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개 했어요. 정부라는 말하고 국가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좀 다른 말 같기도 해요. 국가라는 거는 좀 추상적이에요. 국가가 뭐냐 물으면 뭐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정부는 뭐죠? 국가가 좀 비슷하긴 해요. 그죠? 비슷하긴 한데 정부라는 거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걸 집행하고 옮기는 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란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의 활동이란 말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을 우리는 정부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정부란 것은 다시 조금 세 가지가 있어요. 입법부, 행정부,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럼 입법부, 행정부, 사업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주로 뭘 가지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행정부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부란 말은 소위 협의의 개념이에요, 협의. 그러니까 참고로 정부란 말을 광의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협의 좁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광의로 해석할 때 정부란 입법부, 행정부, 사업부 다 지칭하는 말이에요. 넓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광의적 개념의 정부예요. 근데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행정부를 지칭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는 주로 정부가 되겠죠. 주로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다. 그래서 이때 좁은 의미의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행정부를 지칭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활동이란 말 써, 활동. 활동이란 말 쓰는데 정부하는 활동이 뭐냐? 정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정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정부의 활동이 뭡니까? 그럼 정부의 활동이란 거는 크게 대별하면은 정책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을 집행하거나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 파트를 제가 좀 쉽게 설명했던 게 지난 입문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요, 입문 강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입문 강의 들으시면, 이제 이런 내용을 좀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좀 많이 풀어놨어요. 그래서, 입문 강의 좀 참고해갖고 보시고요. 여기서 정부가, 이제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따라서 이제 집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는 굉장히 수없이 많은 사회적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회적 문제란 게, 뭐 경제 문제부터 시작했고요. 뭐 윤리 문제, 도덕 문제, 뭐 그리고 저 얼마 전에 또그 뭐였죠?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죠. 낙태에 대한 부분. 굉장히 사회적 뜨거운 또 부분이잖아요, 이게. 낙태를 합법화할 것이냐, 불법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 뭐두 개로 설명할 수 없죠. 합법, 불법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중간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언제까지, 몇 주까지, 뭐 이런 단계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낙태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은요, 최근에 와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요, 코로나죠. 코로나죠. 주택이죠. 부동산 정책이죠. 제일 핫한 부분이죠, 이게. 부동산 정책이죠.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게 사회적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 의료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뭐 조금 더 가면 이제 경제죠, 경제. 먹고 사는 문제죠, 경제죠. 이것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은 큰 틀이 있고, 그틀 속에서 우리는 얘기한 겁니다. 오늘 지금부터인가요? 한두 시간 전부터 시작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 미국의 대선 이제 시작했죠. 미국의 대선은 미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 대통령을 뽑는 느낌이 들어요. 좀 기분은 안 좋지만은. 현실은 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정권이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뭐가 다르죠? 정책이 바뀌는 거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는 거죠, 그죠? 관점이 변한 거죠. 이 정책이란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이 있어요. 미국의 진보 정당 어딥니까? 미국 양당제잖아요. 양당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진보 정당이라면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되겠죠. 민주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수 정당이 공화당이 되겠죠. 그럼 이 안에서 누군가 정권을 장악하겠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지겠죠. 정책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의료 정책이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죠. 오바마 케어. 오바마 정부 때 이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시켰어요. 미국은 건강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건강보험을 적용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건강보험이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따른 정책의 차이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에서 할 때는 어때요?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늘어난 거고, 반대로 이 트럼프라는 이 친구가 장악했을 때는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을 축소시켜 버렸잖아요. 굉장히 큰 변화죠, 이게. 굉장히 큰 변화죠. 대략 한 3천만 명 정도 이상이 수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갈까? 이런 문제예요. 이런 부분하고 이제 연결되겠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주택의 문제라든지 지원에 대한 문제, 복지 문제, 이게 모든 파트하고 연결되거든요. 자, 이것이 방향을 잡아준 게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근본적으로 일단 무엇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치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책학을 공부하실 때는 정치적 관점이 좀더 포함됩니다. 그 정책 관점 포함된다고 해서 정치 어느 정당 지지하냐 그 얘기 아니고요. 정치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책 시각을. 정치는 권력이 문제예요. 권력과 같은 정책 시각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 시험은 이 파트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활동입니다. 이걸 순수 행정 영역이에요. 순수 행정. 그러니까 행정학이 순수한 행정의 영역이 뭐냐 물을 때는 원래 이 집행에 대한 관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관리 영역인데 이 관리 영역은요,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조직이 필요합니다. 실행에 옮긴 조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배분해줘야 됩니다. 이걸 인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올해 경우에는요, 2020년도에는 예산을, 처음에 만든 예산을 우리가 당초 예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초 예산이 약 520조 정도의 당초 예산이었어요. 근데, 당초 예산으로 모자라갖고, 왜?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추경 예산을 편성할 걸네 번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했었어요. 그래서, 뭐, 총 규모는 한 20조 가까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추경을 편성했었습니다. 추경을 편성해갖고 운영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현재 시점에 내년 예산 심의하는데, 지난번 대통령이 와서 브리핑 했을 때, 약한 550조 정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얘기를 했었어요.
550조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봤어요. 이런 내용은 다 뭐냐면 재무에 해당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재무.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영역은 다 어때요? 관련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관련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주어진 조직이나 사람이나 돈을 운영한 거기 때문에 이 관리라는 개념은 알뜰하게 꾸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요, 주로 어때요? 경영학적 시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행정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문의 영역이 뭐냐고 그럴 때요, 정치학과 경영학입니다. 이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경제학적 시각이 굉장히 많이 표해져요. 그래서 최근 경제학적 시각. 뭐 그렇다고 경제학 원론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선 두 단어만 아시면 돼요. 이두 단어입니다. 행정학의 역사가 최근 10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시장이 더 바람직할까? 또는 정부가 더 바람직할까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다면은 행정학은 이미 있잖아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좋을까? 어느 것이 더 좋을까? 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시장이란 말은요. 자유를 얘기합니다. 정부란 말은요. 규제를 얘기합니다. 규제. 어느 것이 더 좋을까? 이런 문제. 어느 것이 더 좋을까? 시장이 더 좋을까? 정부가 더 좋을까? 이런 문제예요. 자, 이것을 영역별로 풀어가시면 돼요. 영역별로.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대표적으로 부동산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의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게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요, 정부 백날 개입해봤자 오히려 더 나빠지더라. 1.5배 이상 올랐는데. 올해만 이게 뭐냐? 차라리 내버려 둔게 나아. 이렇게 본두 가지 시각입니다. 두 가지 시각. 이두 가지 시각에서 어느 게 답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개입해도 실패할 수 있고 얘가 개입해도 이렇게 내버려둬도 실패할 수 있어. 이걸 뭐라 쓰냐면요, 시장 실패라 부르고요. 이쪽은요, 정부가 개입했을 때 잘못된 것을 정부 실패라 불러요. 그래서 행정학의 이론의 전체 흐름은요, 시장 실패 이론과 정부 실패 이론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현대 행정의 가장 큰 관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버려 둔게 좋은지 또는 정부가 개입한 게 좋은지 이런 문제예요. 근데 사실 이제 옛날에 교육도 그랬지 않습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가 꼭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내버려 두면 잘 되냐 하니까 내버려 두면 망치죠. 그러니까 그 선에 어딘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요. 뭐 부동산 문제든 또 다른 문제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부동산이 문제 오니까 이렇지요. 이게 부동산이 아니고 이건 얘기가 다르죠. 얘의 경우에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니까 미국 같은 그 작당이 되겠죠. 미국은 이제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한 9만 명 정도씩 하루에 걸렸잖아요. 자, 정부 통제한 것이 좋으냐, 아니면요, 규제나 통제를 불러요. 정부 통제가 좋으냐, 시장이 잘 쓰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거의 많이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게 맞다 틀렸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일 때는 정부 개입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될 논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이냐, 정부냐, 이런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파트가 처음에 나온 국가의 변천과 정부 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도 시장 실패, 정부 실패, 그리고 국가론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쓰지 않았던 용어를 좀 많이 언급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도 자주 쓰지 않았던 용어죠.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이런 말도 자주 쓰진 않았죠, 그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자주 쓸 용어이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가론에 대한 얘기, 뭐 예를 들어서 입법국가가 뭔데, 행정국가, 복지국가, 뭐 이런 용어들. 그래서 이런 어떤 용어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는데 좀 시간 좀
좀 투여할게요. 이거 좀 투여하고 나서 행정 이론으로 그 다음에 좀 바로 이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 기본 요약집은 2쪽과 3쪽, 4쪽에 걸쳐서 있고요. 그다음 기본서는 자 3쪽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기본서 3쪽 이렇게 이제 테마마다 요 기출 문제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기본서 잠깐 보실까요? 자, 기본서 3쪽에 보시면은 테마별로 이렇게 100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 테마마다 예제가 하나씩 있어요. 예제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행정사 기출 문제예요. 행정 기출 문제인데 이 기출 문제를 풀어 가시는 건 지금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답을 찾아왔고 체크하고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만 읽으세요. 문제만 읽으세요. 문제만 그냥 보시라는 얘기예요. 문제만 쭉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보시면서 아 이런 형태가 문제화 되는구나 이 값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답을 찾아간다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자 볼게요.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8년도 6회 문제입니다. 앞으로 기출문제를 접하실 때요. 우리가 1회에서부터 지금 8회까지 시행이 됐었어요. 이 중에서 6회, 5회, 6회 요두회 시험은요. 특히 6회 시험은요. 난이도가 거의 최정상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거의 행시 문제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요 6회는 과락자가 그냥 속출했었어요. 2차는 그냥 거의 뭐 무혈 입성이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2차 인원이 나오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 보실 때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회 문제 보고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 이러면 어때요? 그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다. 근데 7회, 8회부터는 이제 또 나온 난이도가 좀 다운돼 갖고요. 쭉 다운돼 갖고 풀어볼만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6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 1번 볼게요. 행정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강조한 것은 행정의 정치적 특성을 나타낸다. 포스트코브란 행정의 권리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행정은 실증 학문일 뿐만 아니라 가치지향적 기본 학문의 성격도 지닌다. 행정 권력의 정책 형성에 대한 영향력 증가는 대의 민주주의의 정책 책무성을 강화시킨다. 행정학은 학제 간의 성격을 갖는다. 자, 이 다섯 개 지문 중에서요, 지금 독해가 되는 지문이 몇개 되시나요? 몇 개쯤 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아,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다, 또는 맞았다, 이렇게 생각 드시나요? 두 개? 그죠? 제 생각에 한 두 개 정도 지문은 맞을 것 같아. 근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어떤 건 이게 뭐야? 이렇게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거예요. 공부하시면서 다할 필요는 없어요. 다할 필요 없고, 어느 정도 감만 잡아가시면 돼요. 자, 예컨대. 행정은 학제간 성격을 가지니까 한 번만 들어본 그다음부터는 알아요. 학제간을 여러 학문간 연결돼 있다. 종합학문을 우리가 이제 학제관이라고 불러요. 종합학문을 Interdisciplinary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학제관 연구라고 불러요. 이 말은 행정학은 종합학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맞겠죠 그럼 그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일 거고 그다음에 3번은 행정은 실증 학문일 뿐만 아니라 가치지향적인 기본 학문의 성격도 지닌다. 예, 뭐잘 모르지만은 뭐 맞을 것 같죠? 맞을 것 같죠? 그러니까 행정은 실증 학문일 수도 있고 기본 학문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과학성과 처방성이라는 걸 공부하게 될 시점이 와요. 그래서 실증 학문을 강조하는 것이 소위 이제 행태주의라고 불러요. 행태주의라고 부르고 가치지향을 강조하는 입장이 신행정이라고 해요. 나중에 신행정이라는 파트를 공부하시면 이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지문들은 판단이 안 쓰시죠. 그죠? 이게 이제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결하셔야 돼요. 처음에 문제를 보시면서 답을 체크하시지 마시고 밑줄도 모르는 걸 굳이 끌려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처음은 그냥 지나가십시오. 지나가시고 풀릴 수 있는 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가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야 이해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봤던 것 중에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막스 데미안. 데미안도 있었고
저 고등학교 때 파우스트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친구도 없었고, 뭐, 주위에 얘기할 사람도 없고, 이래갖고, 뭐, 그냥 아무 책이나 막 난독을 막 했었어요. 학교 성적은 거의 바닥이었는데, 책은 무지하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파우스트 읽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는 것은 나이가 훨씬 더 들어야 아는 거지. 어린 왕자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읽는 어린 왕자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 읽는 것이 있고, 더 지나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행상도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단답형에 해당되는 건 풀어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단답형이 아닌 것을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진행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진행하셔도 된다. 다만, 문제를 나중에 많이 풀면 감이 생겨요. 감이 생기면 왠지 얘일 것 같아요. 왠지. 이 중에서, 뭔지 좀 뭔지 이거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이 감이 살면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죠? 시험은 사실 뭐, 100점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감만 잡으시면 돼요. 다만, 문제를 반은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반은 못해도, 그죠? 그러니까, 5개 지문 중에서 그래도 한 3개 정도는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불같은 감각으로, 돌파해 가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쉬는 시간 잠깐 보시려면요. 4쪽, 5쪽, 6쪽에 해당되는 내용들, 교재는 4, 5, 6, 7, 8쪽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해당되는 내용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뭐 중간에 연습하셔도 되고요. 또, 쉬는 시간 한 12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때 일 보시고, 한 3, 4분은 책 한번 보십시오. 예,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